축구. 더 축구 재상 목록에서 FA컵 8경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라운드 경기 찍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더 축구. 예, 수원FC입니다. 뭐 지금 사실 FA컵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뭐 던진다고 이미 공언을 했죠.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뭐 사정은 수원FC보다 낫지만 전남도 승격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될지. 구단 전력 비교하면 스쿼드 사이즈는 수원FC가 전남에 2명 앞서고 몸값은 거의 2배 차이로 수원FC가 앞서고 용병은 수원FC가 3명 보유, 전남은 4명 보유. 수원FC는 평균 연령이 높아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30살이 넘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기 때문에 우승컵은 수원FC가 4번, 전남이 3번, 국가대표 선수는 수원FC가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FA컵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전남 원정에서 수원FC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16강전이었고 하정원 선수가 이날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면서 4대3 승리 얻었고, 아 이날 진짜 7경기 골이나 터졌다는 거는 정말 화끈한 경기였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 최근 리그 맞대결 전적은 작년에 K리그2에서 맞붙었는데 이것도 4대3입니다. 와 진짜 뭐 두 팀 만나면은 전남이 뭐 골 못 넣는 팀입니까? 진짜 화끈하게 싸웠고 자책골이 서로 한 번씩 나왔었는데 박찬용 선수가 결국 결자해제하면서 전남이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는 라스가 2개, 무릴로 2개, 양동현 1개. 전남은 알렉스 선수가 지난 경기에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죠. 5개, 김한길 4개, 박희성 선수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어떻게 보면 공격력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수원FC는 김건웅, 정동호, 조유민, 무릴로, 박지수 선수 순으로, 그리고 전남은 김다솔, 고태원, 김현욱, 사무엘, 올렉 선수 순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수원FC는 뭐 이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보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선수단 주유지표를 보시면 양동현 1골, 알렉스 4골, 정재용 1도움, 김한길 3도움, A대표는 박주호 선수가 39경기 뛰었고 전남은 잠재력 있는 선수 많지만 아직 대표는 없고 김건웅 선수가 고태원 선수보다 많이 뛰었고 몸값은 한승규 선수가 장성재 선수에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FA컵 전적을 보시면 수원FC는 작년에 16강에서 부산을 만나서 패배를 거두면서 탈락을 했고 수원FC는 인천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대구도 한번 만났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3승 2패인데 작년에 전북과 16강전에서 전라도 더비를 했는데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졌습니다. 전경준 감독 역시 만만한 감독이 아닙니다. 경남도 한번 이겼고요. 지금은 세컨드에 최봉진 골키퍼 지금 유현 선수 자리를 밀어내면서 이제 세컨드 키퍼로 벤치에 앉았는데 작년에 부천으로 임대를 갔고 원소속은 광주였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이적을 했고 공중볼 장악 능력이 좀 경쟁력이 있고 박준혁 키퍼는 작년에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김다솔 골키퍼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더니 어쨌든 지난 6라운드에 처음으로 벤치 앉았어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3-3대 4-4-2로 나옵니다. 수원FC는 이번 경기 뭐 정말 신경도 안 씁니다. K리그 잔류해야 되거든요. 김도균 감독조차도 이번 경기에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고 전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상위권 경쟁에 치고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스쿼드 운영은 수원FC에 비해서는 여유있게 선수를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컵 통산 맞대결 전적은 1전 1승 수원FC 승입니다. 4대3 난타전, 작년 마지막 경기도 4대3입니다. 과연 수원FC 전남 누가 이길까요? 감사합니다.